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시장 방향성에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지표들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앞서서 GDP가 발표가 됐는데 2분기 잠정 GDP가 0.8%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미 앞서서 나왔던 속보치보다는 0.1%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0.8% 가까운 성장을 보인다면은 연성장이 4% 그리고 많게는 4.2%까지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GDP는 좋게 나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수출도 전년 이 분기 대비해서 2%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분야별로 보면은 자동차 LCD 중심으로 2%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제 현대차가 이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미국 쪽에 좀 수출이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좀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이 전분기 대비해서 3.6%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소비자의 이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요. 이 8월에 소비자 물가 CPI도 발표가 됐는데 2.6%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 좀 잘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가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권희 차장님께서 지난주에 세종공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권희 차장님만 믿고 사실은 시장을 좀 대응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은 어떤 또 기업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현대차 대형주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뭐 현대차가 좀 안 좋은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있고 막 섞여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도 어떻게 보면 네, 다른데 앞서서 좀 보니까는 네. 제네시스가 네. 2030년부터는 수소와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라는 뉴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도 좀 함께 체크를 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사실은 이제 실적 위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매기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평가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차라든지 어제 발표한 오늘 이제 발표한 거죠. 미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발표한 건데 결국에 이제 제네시스를 럭셔리하게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대부분 전기차 수소차 모델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뭐 이미 지금 나와 있던 방향성이었지만 현재는 주로 이제 뭐 RV나 이런 것들 이제 제네시스 GV80이라든지 7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펠리셰이드 이런 걸로 구성된 RV 사이클이 계속 좋은 상태고요. 내연기관 쪽은 이쪽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역시도 뭐 재고 수준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뭐 한 달 1.2개월 정도 재고 수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결국에는 차가 미국에서 못 팔린 이유 자체는 재고가 부족해서였지 사실은 뭐 현대차가 문제가 있어서 안 팔렸다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실적은 계속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계속 뭐 전기 제네시스 관련된 전용 전기차 GV60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이외에도 2030년까지 계속 뭐 수소차랑 전기차 모델을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들을 지켜봤을 때는 앞으로는 EV랑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소프트웨어인 OTA라든지 뭐 ADAS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뭐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실 로봇 관련된 그 자동화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부터는 좀 반영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주가라는 게 뭐 사실은 실적 곱하기 이제 PER인데 이제 얼마의 배수를 줄 거냐라는 건데 결국에 이제 이 배수 자체가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반영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제 뭐 21선을 돌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 좀 완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제 2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단기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 목표가는 27만 원을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33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책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그렇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수급을 보면 뭐 그닥 그렇게 뭐 화려하게 뭐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동안 이제 매도를 계속 이어왔던 부분이 좀 줄어들고 뭐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혼조세를 좀 띄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